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요즘 제블린 대전 참미사에 굉장히 핫하죠. 사거리 2.5km에 적외선 유도 방식이라 가지고 낙원만 해주면은 알아서 가서 때려 맞는데다가 심지어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장갑을 때리는 탑어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러시아제 전차들의 뚜껑을 땄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군도 사실 제블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다만 대전 참미사일 제블린이 아니라 대공미사일 제블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잘 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에서도 무침감이 없지 않아 있는 이 미사일. 대체 어쩌다가 한국군이 대량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걸까요? 1950년대 제트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구식 대공포로는 빠르게 날아가는 제트 전투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은 앞다퉈가지고 야전방공 미사일을 개발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괜찮은 성능의 야전방공 미사일을 만들려면 필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추장스럽고 예민하고 비싸고 복잡하다는 관문이었죠. 심지어 세계 최강 미군조차도 야전 방공미사일은 이런 기술적 난관 속에서 엄청나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야전방공망을 다 말아먹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보청왕 채널의 미군의 야전방공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런 거추장스럽고 비싼 야전방공미사일들을 갖다가 많이 깔아가지고 적기를 요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소수 도입인데 그럼 야전방공 체계의 밀도가 낮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생기겠죠. 여기에 싱글벙글해야 할 거는 제트 전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깔아가지고 거점방공망에 레이더를 회피해가지고 접근해오는 헬기 역시 싱글벙글해야겠죠. 그래서 군사관들은 야전방공망의 구멍도 좀 메꿀 겸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헬기도 잡을 겸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첫 스타트를 끄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레드아이 미사일을 출시했습니다. 사거리가 4.5km라 가지고 웬만한 야전방공미사일만큼 사거리가 길었고 최고속도는 마하 1.7이라 가지고 굉장히 쓸만한 성능 였죠. 게다가 적외선 추적 방식이라 가지고 적기를 락온만 해주면은 알아서 가서 때려맞는 발사 후 망각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엄청 쩌는 물건인데 현실은 시궁창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적외선 시커가 적기의 열을 갖다가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시커의 온도를 확 낮춰줘 가지고 시커의 민감도를 높여서 주변 사물과 적기의 열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별도의 냉각가스로 이 시커를 냉각해줘야 됩니다. 그럼 냉각해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작 적기가 나타났을 때 바로 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적외선 유도 방식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럼 냉각이 되면 바로 적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적외선 시커들은 기술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하나같이 다 성능이 나사가 빠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적기가 정면에서 접근해 올 때는 열을 포착하지 못해 가지고 락온이 안 됩니다. 적기가 지나갈 때 꽃무늬에서 배기열 나오는 것만 조준할 수 있었어요. 적기가 폭탄 떨어뜨리는 것 같다가 미리 막으려고 만든 게 대공 미사일인데 이미 폭탄 떨구고 나간 놈한테나 쏠 수가 있으니까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었죠. 이마저도 가끔은 태양열을 갖다가 적기로 착각하고 쫓아가는 당시 적외선 시커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단점들은 다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보병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종계통이 엄청 구린 게 달렸어요. 그래서 최대 기동력은 전투기보다 한참 성능이 처지는 3G에 불과했습니다. 전투기가 보통 급선회 할 때 한 5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선회만 해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사일이 작다 보니까 근접신관에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기를 직격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불발이 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물건이고 별달리 다른 나라들도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레드아이 미사일은 불티나게 팔려갔어요. 무려 8만 5천 발이나 생산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영국은 이 레드아이 미사일을 보고 나서 앵땡하고 있었습니다. 적기 후미나 간신히 노릴 거면은 대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왜 쓰냐는 거였죠. 그래서 적기를 모든 방향에서 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개발팀은 엄청 난감했어요. 왜냐면 당시 기술로는 어차피 적외선 시커를 채용할 경우에는 적 전투기 꽃무늬나 노려야 된다는 거는 내한까지였거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전방위 공격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하게도 대전차 미사일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60년대면은 이제 막 초창기 대전차 미사일들이 출시가 막 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초창기 대전차 미사일들은 MCLOS 방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준기로 적 전차랑 미사일을 동시에 보면서 미사일을 조이스틱으로 조종해가지고 맞추는 식이었어요. 이걸 대공미사일에 채용하면은 어차피 사수가 눈으로 보고 유도해주는 거다 보니까 항공기를 전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겠죠. 게다가 사수가 직접 눈으로 보고 유도해주는 거다 보니까 적이 뭐 플레어를 터트리든 체프를 터트리든 꽁무니에서 불을 내뿜든 어떤 방법으로도 교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시커의 냉각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조끼가 보이자마자 땅 쏠 수가 있었죠. 진짜 완전 천재 만
반지 이거 무적의 미사일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곧바로 1975년 대전참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갖다가 접목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블로우파이프입니다. 사거리도 3.5km로 나쁘지 않았고 속도도 마하 1.5라서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크기를 너무 확 줄여놓느라 근접신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던 레드아이랑은 달리 체급을 좀 더 키워가지고 근접신관을 달아줄 수가 있었어요. 조종계통도 레드아이보다는 좀 더 크다 보니까 레드아이보다는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영국군이 써보니까 개발팀한테 온갖 쌍욕을 다 퍼붓게 되었죠. 당시 대전참미사일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방식은 불과 시속 30-40km로 달리는 전차마저도 맞추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보청왕 채널에 러시아제 대전참미사일 시리즈를 갖다 정주행하고 오시면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유도 시스템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로 시속 700km로 날아다니는 적의 공격기 낮게 깔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헬기를 맞춰야 된대요. 이건 진짜 개발팀 불봤다 갈겨야 되는 거지. 그래도 당시 휴대용 대공미사일들이 출시된 게 몇 가지 없다 보니까 이 블로우파이프 미사일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무려 35,000발이나 생산됐고 전 세계로 판매가 되었죠. 경쟁 제품이라고는 미국제 레드아이 혹은 소련제 스트렐라밖에 없었는데 둘 다 시커 성능이 덜 떨어져 있었거든. 그래서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적기 꽁무니나 노리는 게 나는 싫다, 혹은 나는 영국이랑 친하다, 혹은 영국제 미사일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나라들은 닥치고 블로우파이프를 샀던 거죠. 그러나 곧이어서 블로우파이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에 말았습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군사정부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정권연장이 어려워지자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영국령 포클랜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당시 영국도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맨날 비웃음당하고 놀림당하는 처지였는데 이때 영국의 총리였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강경대응을 외치면서 함대를 포클랜드로 파견했죠. 그래서 양군은 포클랜드에서 결전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르헨티나도 전쟁 전에 이미 영국으로부터 블로우파이프를 수입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측은 서로 블로우파이프를 쏴대면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양측이 총 100발의 블로우파이프를 쐈는데요. 그 중에서 단 2발만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2%였던 거죠, 그럼. 다행히도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영국군은 블로우파이프의 똥같은 성능에 분노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든 블로우파이프들을 갖다가 죄다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영국도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클랜드 전쟁 때 급하게 도입해서 소량 쓰고 있던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을 약간 더드려와가지고 땜빵으로 버티는 사이에 개발팀한테 새로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영국군은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곧 죽어도 전방위 공격 능력은 포기를 못하겠대. 물론 1980년대에는 사이드와인더 L형처럼 적기를 전방위에서 락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적외선 시커를 달고 있는 미사일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적어도 사이드와인더처럼 체급이 최소 90km 정도는 나가는 그런 미사일에나 달아줄 수 있었지 고작 10kg 내외의 그런 조그만한 미사일에다가 어떻게 그런 시커를 달아주냐고. 개발팀은 고민하다가 또다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해 말았어요. 대전차 미사일을 봐버리고 만 거죠. 당시 대전차 미사일들은 조이스틱 조종 방식이던 MCLOS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점점 사크루스 방식으로 유도 방식을 갈아타는 중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선지령 유도 방식입니다. 내가 적전차를 조준기로 십자선 안에 넣은 상태로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근데 그 적전차가 움직이더라도 조준기를 좌우상하로 조종해주면서 계속 십자선 정중앙에 적전차를 넣기만 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따라가가지고 때려맞는 방식이었죠. 당연히 조이스틱 조종식보다 훨씬 편해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조이스틱 조종 방식처럼 어쨌든 사수가 직접 눈으로 보고 유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고 재밍의 완전 무적이라는 블로우파이프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84년 새로운 유도 방식으로 무장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등장했는데요. 그게 바로 제블린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4.5km로 이전에 블로우파이프보다 무려 1km나 더 길어졌죠. 속도도 로켓 모터를 좀 더 강한 걸로 달아줘가지고 마하 1.7로 늘어났어요. 유도 방식은 시선지령 유도 방식인 사크로스 방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사수는 6배율의 TV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적기를 포착하고 추적하고 유도를 해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식별하고 조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이 물건에 많은 기대를 하고 도입을 일단 감행을 했는데요. 좀처럼 다른 나라들은 이 제블린 미사일을 사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블로우 파이프를 갖다가 너도나도 사갔다가 크게 실망을 해버리고 후속으로 나온 이 제블린 미사일을 사질 않은 거죠. 그래서 영국이 제블린을 좀 많이 팔아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이번에도 하드캐리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무기 시장의 큰 손이었던 한국한테 제블린을 판매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1970년대에 레드아이 미사일을 미국한테 받게 되면서 드디어 한국 최초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드아이의 성능은 정말로 많이 많이 아쉬운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적기가 꽁무니를 보여줄 때쯤 되면은 이미
산맥 사이를 빠르게 날아가지고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에예요. 그래서 한국군은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그런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1985년부터 새로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제 스팅어 B형이랑 영국제 제블린 미사일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로 말할 것 같으면 사거리 5km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고 이전에 레드아이 미사일의 시커를 대대적으로 개량해서 아주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방위 공격 능력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B형에서는 수동식 광학 유도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상 전방위 공격이 가능했었습니다. 에? 미국은 스팅어가 너무 고성능이라서 한국에 안 팔았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써져 있던데요? 라고 하실 분들 많습니다. 세간에 아주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저는 미국이 한국한테 스팅어가 너무 고성능이라가지고 팔지 않았다라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985년 12월 미 국방성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스팅업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잠정 승인의 경우는 미 의회가 30일 안에 거부권을 날리면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후속 보도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업이 끝나고 93년도에 나온 보도에서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스팅어와 제블린이 경쟁했다고 떡하니 쓰여져 있습니다. 즉 1986년에 이루어진 해당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까지 스팅어가 후보로서 유지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앙골라 반군한테도 무자헤딘들한테도 아니 선심쓰듯이 뿌려지던 게 스팅어인데 당시에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던 한국한테 미국이 스팅어를 안 팔았겠냐고. 아무튼 이렇게 한국은 두 미사일에 경쟁 입찰 붙였지만 대부분의 한국군 무기 도입 사업들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역시 답정너였어요. 이미 한국군은 마음속에서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을 찜해놓고 있었습니다. 대처 총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무기 시장의 큰 손인 한국마저도 스팅어를 사겠다고 판단돼가지고 곧바로 결단을 내렸죠. 1986년 5월 2일 마거릿 대처 총리가 한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대처 총리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서 긴 시간 회담을 나누었죠. 대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88 서울올림픽의 안전과 경호 문제를 언급했어요. 한국이 불과 2년 뒤에 올림픽을 열게 되는데 그때 북한에서 대규모로 안돌기를 동원해가지고 무장공비들 내려보내서 깽판 치면은 여기에 대한 방어 대책이 한국군한테 세워져 있냐는 거였죠. 그리고 넌지시 영국이 88올림픽과 전두환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이때는 영국과의 관계 증진이 더 필요한 때라고 뼈있는 말을 던지고 갔죠. 그 말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정통성도 없는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지분도 있으니까 뭘 사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였죠. 전두환은 이 말을 듣고 회담 내내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처 총리가 자신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파고든 셈이니까요. 결국 전설적인 지도자였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또다시 이렇게 연전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1986년 제블린이 극적으로 미국제 스팅어를 꺾고 한국에 대량으로 수출되게 된 거죠. 무려 200세트의 발사기와 1000발의 미사일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한국군이 제블린을 인수받자마자 표정이 창백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고 재밍이 불가능하다는 장점 빼고는 다 단점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조이스틱 조종 방식보단 좀 쉬워졌다지만 이것도 사수가 직접 보고 나서 조종해서 유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했어요. 아니 똑같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매티스 M조차도 시속 60km로 달리는 적 전차를 맞추는 거는요 훈련용 시뮬레이터에서나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대공미사일 버전 매티스 M이나 다름없는 제블린 미사일이 상대해야 될 물건들은요 700km로 날아다니는 적의 공격기, 낱개 깔아가지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적의 헬기와 안돌기였습니다. 심지어 조준기의 배율도 매티스 M이랑 똑같은 6배율이었어요 제가 6배율짜리로 적 전차 정도의 표적을 갖다가 1.5km에서 굉장히 그 표적이 작게 보인다고 느껴졌었는데 이거로 더 먼 거리를 심지어 3차원 공간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를 추적해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실사격 훈련을 번질나게 해가지고 숙련도를 갖다가 올리면 어느 정도 명중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는 영국처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실사격 훈련 많이 못해요. 그럼 이걸로 뭘 잡으라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산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블린 미사일은 도입되자마자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도저히 보다 못한 정부는 긴급하게 1990년에 미국에 스팅어 C형의 판매를 요청했어요. 근데 미국은 이전에 사업에서 떨어진 게 삔또가 단단히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갖다 내면서 이 스팅어 미사일의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 딱 한 번 미국이 삔또 상해서 거절한 거 가지고 이게 오해가 돼서 와전이 돼가지고 미국이 스팅어가 너무 고성능이라서 한국에 팔지 않았다라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 양 오피셜로 박혀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1990년에도 미국이 한국에 스팅어를 안 판 이유가 성능이 너무 고성능이라 가지고 안 판 건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군의 야전 방공망은 손쓸 수 없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군의 야전 방공망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북한의 안돌기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겠고 이거는 한미연합군한테 큰 손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군이 옛다 이거나 써라 하고 나서 중고 스팅어 B형을 던져주면서 그나마 한숨 트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태부족이었습니다. 한국군은 멈출 새도 없이 급하게 제벌린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1990년 프랑스와 접촉해가지고 미스트랄 1 대공미사일을 우르르 도입했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불공 사업 때는 러시아로부터 이글라까지 사왔고 심지어 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 개발에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제벌린 미사일은 전부 다 2선급으로 돌려지게 되었죠. 심지어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대다수의 제벌린들이 시장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입된 지 5년 만에 퇴역해버린 셈이죠. 그래도 한국군이 비싼 돈 주고 산 미사일들인데 그대로 쓰레기통에 다 처박기는 좀 아까웠는지 동원사단이나 후방부대에서 간간이 쓰는 용도로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부분이 전쟁 나면 예비군한테나 주려고 시장 창고로 들어가고 극소수만 남아가지고 동원사단이나 후방부대용으로 쓰다 보니까 교탄 소모를 얼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오히려 재고탄이 많이 남았던 거죠. 이래서 아이러니하게 오래오래 동안 현역 장비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영국은 제벌린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한테 제벌린을 팔아먹은 그해 곧바로 후속작인 스타버스트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배치시켰습니다. 영국이라고 해서 제벌린 미사일의 성능이 만족스러웠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만 흐구된 거예요. 참고로 이 스타버스트 미사일도 굉장히 기괴한 미사일인데요. 영국의 개발진들은 대전차 미사일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1980년대 들어가지고 대전차 미사일들이 사크로스 방식에서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진화하는 걸 보고 나서 또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만든 게 바로 스타버스트 미사일입니다. 스타버스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라서 제벌린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맞추기가 쉬워졌죠. 이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1997년에는 사거리를 7km까지 키우고 속도도 마하 3으로 올린 스타스트링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스트링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적기 근처로 대충 유도만 해주면은 세 발에 각기 자동으로 유도가 되는 다트탄이 빵 발사가 되면서 적기에 알아서 가가지고 맞게 되었죠. 어찌저찌 적기 근처까지만 미사일을 보내주면 되다 보니까 블로우 파이프 시절 때부터 이어진 영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고질병이던 명중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한국은 아직도 휴대용 대공미사일 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새로운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벌린 미사일을 급하게 도태시켜야 돼가지고 급하게 아무데서나 막 수의계약으로 사오느라 예산 낭비가 좀 심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경쟁 입찰로 사업을 벌였죠. 사업에는 일단 두 차례 미스트랄 1 미사일을 한국에 판매한 적이 있는 프랑스가 개량형인 미스트랄 2 미사일을 들고 와가지고 참여했고요. 미국도 1990년에 한국한테 삥떠고 상해가지고 딱 한 번 스팅어 미사일의 판매를 거절했다가 시장을 죄다 프랑스한테 뺏길 것을 염려해가지고 다급하게 최신형인 스팅어 RMP 블록 1을 들고 와가지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혐성국이 아니랄까봐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까셨는지 영국도 스타스트릭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에 참여했죠. 그러나 스타스트릭은 산악지형인 한국에서는 레이저 유도로 적기를 유도해준다는 개념이 크게 쓸모가 있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전방위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미스트랄 2나 스팅어 RMP1도 가능해졌다 보니까 딱히 스타스트릭을 채용할 이유도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군은 이미 제벌린에서 영국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당해본 역사가 있다 보니까 뭐 별 고민도 안 해보고 스타스트릭을 광탈시켰습니다. 그래도 소소한 복수에는 성공한 셈이죠. 결국 스팅어 RMP 블록 1이랑 미스트랄 2가 경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미국은 대놓고 스팅어를 사가라고 하면서 압박까지 가해왔습니다. 근데 1990년에 미국이 스팅어를 갖다가 한 차례 판매 거절 때리면서 한국도 삥도가 한번 상해 있는 상태였거든. 게다가 미국이 스팅어 미사일을 안 파는 사이에 프랑스는 미스트랄 1을 팔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미 미스트랄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까지 다 갖춰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미스트랄 2가 선정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게 되었다는 아무튼 훈훈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